제가 왔어요. 나 머리가 너무 산발인데. 해야겠다. Hi, everyone. 저 일본 왔어요. Just came to say good night before I go to bed. You guys too. 박사 왔는데 할 말이 없네. 비앱은 매번 할 때마다 낯설어요. 댓글을 좀 읽어볼까? 잠옷이 귀엽대. 저 선물 받았어요. 오랜만이에요. 맞아요. 일본에 와서 함버그 스테이크 먹고 멤버들이랑 돌아와서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바쁜 하루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일찍 자야 해요. Everybody is asking me to speak in English. Hi guys, we just arrived in Japan today and we had our dinner, birthday dinner for Lisa together, ate good food. Came back to the hotel and we're ready to sleep. We have a very busy day ahead of us. I need to go to bed early today. Everybody's asking where Lisa is. Lisa is in the next room, I think. Either the next room or the room next to that one. Yep. 오, the comments really fast. 오, 오늘 도착해서 밥 먹고 엄청 엄청 예쁜 벚꽃 거리를 차 타고 지나가서 저희 다 엄청 신나가지고 막 사진 찍었어요. 벚꽃 사진. 엄청 하얗고. It was really like 눈 같았어요. 한국은 아직 벚꽃이 안 폈는데 엄청 이쁘더라고요. 리사 생일 선물 뭐 줬어? 리사 생일 선물은 저희가 일본에서 사서 줄 예정입니다. 리사가 원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요시 아우 찾아서 사주려고요. 다 같이. 아이 I look tired. I do. I didn't get enough sleep. I should know. I don't want to look tired.
미세먼지가 엄청 심하대요, 여러분. 그래서 꼭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해요. 제가 강아지 마스크도 요즘 알아보고 있답니다. 강아지들도 위험하니까요. Do you know that you've lived 8,365 days? I did not know that. Everyone, 사실 제가 피곤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하고 있던 이 메이크업이 번진 게 아닐까요? 이게 다크서클이 아니라 메이크업이 번진 거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호텔 방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눈 똑바로 뜨면은 안 피곤해 보이겠죠? 그래서 이실 직고 하자면 제가 진짜 절대 안 하는 일중 하나인데 어제 참지 못하고 라면을 먹고 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었답니다. A lot of you guys are asking me to speak in a different language, which I'm not capable of, so I'm sorry, guys.저녁 뭐 먹었어? 햄버거 먹었다고 아까 했어. 저 그거 먹었어요. 불닭 까르보나라 볶음면. 그거 맛있던데. 안 매워서 좋아요. 오늘 립뭐 발랐어요? 오늘 립 이거 발랐어요. 414번. 안 보이나? 제가 좋아하는 연어색이죠. 한국 댓글은 별로 안 보이네. 빨리 지나가서 그런가? 연어색에 대해서 엄청 웃고 있어. 여러분, 이거 연어색입니다. 지금 가르마가 난리 났어요. 오늘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게 다 낫나? 어때요? 이게 더 나아요? Do you guys like this better? 아, change it back if you guys don't like it. 자꾸 만두래. 나 만두 아닌데. 자꾸 그러면 저 이거 다 만두 없앱니다. 저 여러분, 저 만두 없을 거예요. 자꾸 만두라고 부르면. 쿠마 생일에 제가 바빠가지고 못 챙겨줬어요. 대신 엄마한테 부탁했어요. 고구마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answer you guys some questions or like just talk to you guys, but it's really hard. 왜 연결이 불안하지? 내가 여기 와이파이 있고 팩 있는데. 연결이 불안정하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니, 제일 최근에 한 요리가 뭐예요? 최근에? 저 요즘 진짜 자주 먹는 거 있는데
명란 아보카도 밥 알아요? 아시는 분? 밥에 파를 툭툭툭툭툭툭 썰어서 넣어요. 그 다음에 참기름을 넣어요. 그 다음에 계란에서 노른자만 분리해서 넣어요. 그 다음에 명란을 한 이만큼 빡 떠서 비빈 다음에 아보카도를 축축축축 해서 위에 축 하면은 꿀맛. 그래서 너무너무 요즘 그거에 꽂혀가지고 매일매일 먹었어요. 여러분도 아보카도를 좋아하신다면 추천해드립니다. 김에 이렇게 싸서 먹어도 맛있어요. I can't leave my hair alone. 제가 자꾸 머리를 만지게 돼요. 왜냐면 가르마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늘 먹을 야식. 고민 중. 저희 얼마 전에 갈비탕 다 같이 야식으로 먹었는데 좀 이상한가요? 갈비탕 야식? Did you try short hair?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단발머리는 해본 적이 없어요. 좀 보는 드라마? 나 요즘 저 요즘 영화 많이 봐요. 일본어를 말해달래. 혼자서 여러분이 일본어 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저는 피곤하지 않지만 a lot of you guys are saying look tired, should go to sleep, so I think I should. Okay. 아니 머리를 이렇게 좀 묶으면 좀덜 피곤해 보이는 거지 않을까? 원래 자기 전에 한 똥머리가 제일 예쁜 거 아시죠? 좀 괜찮은데? 머리끈이 없네. 저는 그럼 똥머리를 유지한 채 세수를 하고 자러 가겠습니다. I'm gonna go and wash my face and go to sleep now. I'll be back, guys. I'll try to come more often. 이렇게 하면 설마 그쵸? 불가능한 일이었어. 여러분, 저는 이만 자러 가볼게요. 오늘 굿나잇만 하러 온 거니까 알겠지? 굿나잇 가이즈. Good night. 고마워.
Lisa taught me how to say this in Thailand, but in Thai, but I forgot. I'm sorry. Ask again tomorrow. And what else is there? 잘 자요. And that's about it. Bye, guys.